아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또 그 이수만 우리 프로듀서님하고 예.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회동이 있었죠. 은혁 씨가 가부를 했다고. 어허. 가부를요? 예, 힘들면 얘기를 힘들면 이런 것도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 수입 서열을 꼴찌는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네. 신동 씨랑 은혁 씨가 굉장히 각축을 벌여요. 아니, 각축. 아니, 신동 씨는 사업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PC방. 이게 처음에 사실 제가 돈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출 갚다 보면 끝나더라고요. 아~ 전부 투자한 것 때문에. 예, 예, 예. 신동 씨가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래, 전문가시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것까진 괜찮아요. 보호증만 쓰지 마세요. 근데 사실 정산을 하면 지출 내역서를 이렇게 쫙 뽑아주세요. 네. 그동안 뭐 6개월간 사용했던 뭐 교통비, 모순비, 무슨비, 무슨비 다 써주시는데 150원, 200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왜 나오냐면 주차요금이 적게 나왔을 때 멤버들이 한 6명이 타고 있다. 그러면 회사랑 나누고 그 남은 걸 멤버들이랑 또 나누고 N분의 1로 예. 아~ 그러면 이제 뭐 200원, 100원 아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저번에 그 40원도 있었어요. 40원 돈 문제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민하죠. 팀 분열이 생긴다라고 네. 하시면서 그렇죠. 그 나머지 돈을 잔금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누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나머지 돈들은 이제 제가 꾸준히 제가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그럼 만 원을 쓰면은 유특 씨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다른 멤버들보다 한 2, 300원 정도가 근데 정말 시원 씨는 멋있는 게 저희는 그거 딱 꼼꼼히 몰라도 체크하는 척 해요, 사실. 네. 그냥 모르지만 그래야 좀 이게 투명해질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체크하는 척 하고 뭐 고민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시원 씨는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맨 뒷장 딱 펴서 사인 딱 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항상 전전날인가 이틀 전에 예, 메일로 보내달라고. 법적 검토 다 하고. 법무사가 법무사. 얼굴은 또 궁금해요. 그래요. 우리 정아 씨, 애플스쿨 멤버 많잖아요. 네네. 누가 가장 많이 1위? 저희는 예, 아무래도 유희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요. 10배? 10배? 네, 1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막 네? 질투해서. 네. 신발에 앞쪽 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야,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에이, 참. 그게 뭐야? 개인 아침에 네 신발에 앞쪽 놓을게. 복서를 잘한다, 잘한다. 야, 앞쪽 복서까지. 청출어람 저보다 더해요, 이제는 막. 허이간질 시키고. 예능 청소년입니다. 예능 기준으로. 방송 최초로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어? 정유로 씨랑 브런치 먹었어요? 야, 너 진짜 저번 주부터 다 말하는 거 아니야? 생존하는 일을 화열. 화약을 좀 시키려고 선생님 책상 위로 딱 던지고 난동을 부렸던 거예요. 형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진짜 만만하게 생각해. 뭐 말라? 야, 이거 최대의 위기다. 예성이 형한테 다 찌는 거야. 왔다. 자살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리를 뺏고 있는 느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보고 싶었던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고 형은 그렇게 또 눈물나요? 아이고 그렇게. 아주 그냥 나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다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해드릴게요. K-POP 스타 시즌 2 YG는 JYP는 SM은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